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기사의 제목은요, Avoid Stress to Keep a Healthy Brain in Old Age. 자, 스트레스가 안 좋다는 거는 모두가 아는 얘기이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분야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특히 노년의 시기에 건강한 두뇌, 두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피하세요라는 게 오늘 기사의 제목이네요. Some of the most traumatic and tragic illnesses involve the brain, for example, dementia or Alzheimer's disease. 자, 뭐랄까요? 가장 비극적이고 또 약간 굉장히 위험한, 그쵸? 굉장히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질병 중에 이제 하나가 뭐 몇 가지가 involve the brain. 그 두뇌, 우리의 두뇌와 연루된 그런 질병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공포감을 일으키는 질병이 되겠죠. 예를 들면 치매 혹은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질병들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걱정을 끼치고 두렵게 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These conditions can destroy lives and devastate families. 이러한 질병들, 우리 앞에 나온 이런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같은 그 두뇌와 관련된 이러한 질병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가족들의 삶까지 devastate, 황폐화시키는 그러한 힘을 지니고 있죠. In the mission to prevent these terrible afflictions from continuing to harm people, much effort has been poured into medical research. 자, 그래서 이 끔찍한 질병들이, 그죠? 이러한 질병이 계속해서 인간의 삶을 해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미션 속에서 많은 노력들이 이러한 이 관련된 의학적인 연구에 이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이 분야의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낫게 할까라는 것을 연구해 왔다는 것이죠. Now a new study has shown that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minimize one's chances for dementia or Alzheimer's is to avoid stress. 어떻게 보면 좀 뻔한 대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새로운 연구 결과에서 또 보여주는 그 바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네요. 최소화한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어떤 한 사람의 가능성이 되겠네요.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스트레스를 갖다가 피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다 라는 자 모든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라는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가 좀 보여줬다는 거죠. 자 누구나 알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연구인데 구체적인 어떤 과정이고 어떤 내용인지 좀 보면은 Researchers from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investigated the brains of over 1,000 volunteers. 자, 위스콘신 메디슨 위스콘신 대학의 연구자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자, 무려 1,000명이 넘는 자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두뇌를 연구를 했습니다. They found that those who routinely experienced highly stressful events were more likely to be at risk for dementia or Alzheimer's. 이 위스콘신 대학의 그 연구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란 표현이 나왔는데요. 주기적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고도의 스트레스가 있는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데디아에선 여기가 주어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were more likely to. 자, to 이하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위험에 처하는 거죠. 즉,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의 질병이라는 위험에 처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Dr. Carol Rutledge, Director of Alzheimer's Research UK, said that while our brains show enormous resilience, experts are experiencing a growing realization that events and experiences throughout life can impact the brain decades later. 자, 일단은 UK의 그 알츠하이머 연구
6장이 되겠습니다. 캐롤 러틀리지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뒤에 이제 이분의 말을 인용한 문장을 쓴 것이죠. 우리의 두뇌가 아주 엄청난 그 저항력이랄까요? 회복 탄성력이 되겠죠. resilience란 건 손상됐다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런 걸 보여주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그런 한편 전문가들은 경험하기를 점점점 깨닫고 있다는 거죠. 자,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 될까요? 인생을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경험이 수십 년 후에 또 이 두뇌에다가 영향을 주고 끼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보고 있다 라고 이 캐롤 러틀리지 박사님이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엄청난 저항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생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끼치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의 두뇌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두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스트레스를 피하고 또 스트레스를 좀 푸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